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얼른 높임 받으소서. 교독문 134번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림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저희에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멈춘 지 일곱째 주 만에 오늘 부분적으로라도 모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환희에 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저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했던 질병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와 세상 여러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과학 만능과 경제 운선의 사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일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일수록 그 병이 퍼지는 형편과 그 형편이 빠르고 큰 것을 보며 필요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 그 한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과학의 한계와 그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제 요소들이 그것에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절감하며 어느새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감을 자랑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며 주님의 뜻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야 할 저희를 봅니다. 저희에게 우쭐했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없이 살던 시대에는 생생히 살아있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이 조금 나은 형편이 되며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변해버린 저희의 아픈 현실을 고백합니다. 자기만 옳다는 생각으로 미움과 반목을 키워가는 리더라는 사람들에게 편가르듯 동조하는 저희 자신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단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았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신 그 절대 불변의 진리 계명을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큰 고통 중에 가장 큰 용서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것 많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랐던 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는 흔들림 없는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그 징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삶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동, 신실함과 열심이 있게 하옵소서. 며칠 사이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증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바이러스 팬데믹 공포가 어서 지나간 일이 되어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여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여 성도의 교제 속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제 김주영 위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하심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시어 우리 교회가 모든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들 이날 함께 모이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십일조와 주정 헌금으로 결단하여 드립니다. 한 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셨기에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각자의 일터와 직장과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가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있습니다.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찬양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현장에서도 적은 숫자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드려야 할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 순간 저희들이 예배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세상의 걱정, 근심 모두 주님의 제단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부활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두운 터널의 길을 지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활 주일을 통해 더욱더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4부 예배는 3부 녹화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을 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끝나면 바로 주일 학교 설교가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 오늘 부활주일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우리 각 부서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시는 대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부활절 컨텐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사면과 오면을 참조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와 예배의 온 가족 새벽 기도회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 외에 예배와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리지만 다음 주 4월 19일에는 이전과 같은 예배로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알림입니다. 와이드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실시간 영상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동 기도 릴레이가 4월 9일로 업로드를 종료합니다. 기존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기존 게시물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동의 별이 빛나는 밤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상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YBS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위원회 광고입니다. 와이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지역 전체 모임 강의 영상과 교구장을 통해 배포된 두 편의 구역 예배 교재를 참조하셔서
구역 회복의 달, 이 4월 한 달 동안 SNS를 통해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역사위원회 광고입니다. 영상 광고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동 역사관은 2019년 4월부터 20년 3월까지 교회의 보물을 태극기를 복원하였습니다. 기증해 주신 교회기 앞에 서 계신 오영관 선생님과 동생 그분의 친필입니다. 당국대 소속으로 경복궁 한국관에서 일하시는 전문가 노수종 선생님의 수고로 복원된 태극기입니다. 복원 전 태극기에서 사계를 떼어낸 일부분의 그 두께를 재어 재질과 같은 천으로 복원을 시도하였습니다. 바닥 천, 사계 재질과 두께가 달랐습니다. 해체하여 평평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손의 열기로 다듬질을 하여 보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100년이 넘은 태극기라서 조심하여서 바탕, 사계, 태극 문양을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복원된 태극기와 복제분을 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화재급 태극기 관람하시러 역사관으로 오세요.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태극기인데요. 저희 우리 연동교회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복원했습니다. 복원하는 과정 가운데 간증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간증도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관에 오셔서 많이 관람해 주시는데 지금 한꺼번에 오실 수는 없고요. 먼저 우리 강용 집 권사님께 관람 예약을 하시면 검역을 통해서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내 및 가나의 집 방역을 저희도 매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이 있습니다. 정갑선 은퇴 서리 집사님의 남편 대신 유영한 은퇴 서리 집사님 별세하셔서 7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춰지 않아
얘들아,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맞아. 우리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까? 대박. 예수님 진짜 안 계시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봐.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 전도사님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봐야겠어요. 해피 스타일! 친구들!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아주아주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든 연동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친구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며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멀리 있지만 눈으로도 충분히 인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많진 않지만 우리 3부 예배 때 자리를 이 현장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이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15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 하셨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예, 누구 뽑으실지 결정하셨습니까? 4년마다 부활절 예배가 되면 기간이 비슷해서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길을 가다가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후보자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보자는
우리 종로구를 합시다. 우리 종로구의 후보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종로구의 아들, 종로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로구가 키운, 뭐 이런 표현들로 연설을 합니다. 그 지역구에서 그 후보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역구와 연결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는 그 지역구에서 중학교 한 학기만 다녔는데, 그냥 전입신고로 주소만 그곳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 지역구에서 키운 딸이라고, 키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거구호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지연과 혈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지연과 혈연이 연결된 사람이 내 마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연과 혈연, 물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그것을 사용하면 잘못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지역에 일꾼을 뽑는데 내 지역 출신을 뽑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의 마음으로 마치 내 집처럼, 내 고향처럼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출신의 출신과 그 지역을 연결하는 것에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토요일에 안식일이죠, 장사 지내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는 사실은 중동지방의 시체가 죽으면 시체가 썩게 되니 바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향품도 바를 수 없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2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곧 안식일에는 율법적으로 시체 향품을 바를 수 없으니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간, 바로 다음, 바로 오늘 이 주일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간 것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는 빈 무덤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보신 교육부 설교에서처럼 그 무덤 안이 비어져 있었고 큰 돌이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2절에서 6절까지 빈 무덤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두 여인이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두 여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부활 후에 첫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라. 너희들이 두렵고 떨렸지. 그러나 이제 평안하라. 샬롬. 그리고 10절에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라.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두 여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한 후에 구체적인 지명으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딥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자신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본인이 살았던, 그 부모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십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너무나 마음으로 소망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물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고 하실까? 이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왜 다시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고향이 거기니까 그곳에 가라 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았을 뿐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전까지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살았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처음 친구를 사귄 곳이기도 하고요. 그 친구랑 처음 주먹다짐을 한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봄날에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꽃 이름을 하나하나씩 외우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뜬눈으로 며칠 밤을 새면서 세상을 살 지혜를 얻고 배우고 깨달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30년의 채취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추억이 곳곳에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많은 훈련과 연단이 준비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삶을 대변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체화되어 있는 곳. 앞에 말씀드린 중학교만 한 학기 나오고 주소만 전입신고 되었던, 그래서 그 지역구의 딸이다, 그 지역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자들과는 다릅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 자체가 예수고 예수가 곧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몸으로 깨닫고 전삶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는 진짜 부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깨닫길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체화가 되어 있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책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을 우리 신앙으로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론과 지식으로 알게 된 예수 부활을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요 머리로만 오직 예수를 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정말 부족하십니까? 신앙 이론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가 모자라십니까? 여러분 설교 못 들어서 늘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인터넷 곳곳에 엄청난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차고 넘치고 하다못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 신앙의 이론, 신앙의 그 신학, 그 신학에 대한 내용 여러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지 않게 충분하게 마음과 머리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생각들, 그 신학이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되어 있지 안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속세의 덫을 조심해라, 덫 위에 앉지 마라 라는 가르침을 항상 전했다고 합니다. 스승이 말하는 속세의 덫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욕심, 소유욕, 분노, 이기심 이런 것이 속세의 덫이죠.
그런데 그 스승은 앵무새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 앵무새도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듣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속세의 덫을 조심해라. 더디에 앉지 마라. 가끔 스승이 집에 없을 때는 그 앵무새에게 그 지혜의 가르침을 전달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앵무새가 그 스승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속세의 덫을 조심해라. 터주에 앉지 마라. 그런데 하루는 새장에 문이 열려서 앵무새가 도망쳤습니다. 스승이 없을 때 그 앵무새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 앵무새가 도망친 것을 안타까워해서 앵무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앵무새가 비둘기를 잡는 덫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덫 위에 앉아서 계속 이 말만 반복합니다. 덫을 조심해라. 덫에 앉지 마라.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앵무새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많아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은혜를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성경에 대한 것에 충만하다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덫에 걸려 있으면서 세상 덫을 조심해라, 말씀을 읽고 세상의 덫에 앉지 마라 라고 하는 앵무새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 다 알지요.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시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 사람은 과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이론, 부활의 사상, 부활의 외침으로만이 아닌 부활이 여러분 각자의 삶, 우리 삶에 체화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이론, 부활의 지식, 부활에 관련된 신학,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체포돼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부활도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뭔가 대단한 이론과 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누리고 부활의 목적을 깨달으며 부활의 삶을 체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번째 말씀하셨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부활을 말로만,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책과 글로만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살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여러분만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라는 뜻은 원주 원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릴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역, 지방 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갈릴리는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아주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 갈릴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의 30년의 최치가 담겨져 있는 그 나사렛, 그곳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뭇가지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갈릴리 나사렛, 중심도 아닌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 줄기도 아닌 기둥도 아닌 곁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고 어둠과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은 예수님 시절 아무 소망과 평강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저 변두리 지방에 불과했고 나무에 달려있는 곁가지로 잘라져 버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은 혼인잔치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5천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갈릴리와 나사렛을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자라고 배우고 수많은 삶을 체험하면서 그 갈릴리와 나사렛을 사람을 살리는 곳, 사람을 구원하는 곳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은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사시는 거 두려우시죠? 코로나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도 참으로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 위중한 상황 속에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 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샬롬, 평안하라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말이 아닌 삶으로, 책이 아닌 체험으로, 허황된 외침이 아닌 신실한 신앙으로 교회와 세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갈릴리 영성으로 바꾸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결단할 때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삶의 채취와 주님의 영성,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영적 기억이 남겨져 있는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의 삶에 더욱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바라오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봉헌을 위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축하하여 이 시간 주님께 부활절 봉헌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각자의 갈릴리로 돌아가 영성과 믿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배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적은 물질을 드린 손길이지만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두려워 말라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그 죽음을 넘어에 부활의 삶이 있음을 믿고 깨달으며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